네,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MP 그룹입니다. MP 그룹. 자, 이전에는 사명이 바뀌기 이전에는 MPK였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카페를 2013년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블로그 때는 700원대인가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2013년도에 카페 개설을 하면서 동종목을 바닥 13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300% 꼭지 목표가를 치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분석 시황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PK 242%. 자,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300% 오르고 난 다음에 2016년도 1월 달에 고점에 물리신 분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종목 꼭지 목표가를 쳤으니까 위험하다. 자, 고점에 물리신 분 아래 글 클릭하고 난 다음에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험 대응을 하십시오. 제가 분석 드리고 난 다음에 급락을 했습니다. 왜 급락을 했을까요? 이 종목의 MPK의 잠재 자산을 보면 왜 제가 그때 당시에 1300원에 이 종목을 매수 의견 드리고 1, 2년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300%는 따먹는 종목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는가? MPK의 잠재 자산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5천원 6,000원대 부근에서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이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나 어느 종목이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MPK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5만원만 투자하시면 이 종목을 매수를 할때 대박이 날 것인가 쪽박이 날 것인가 제가 정확하게 찍어드립니다. MPK의 잠재 자산을 이때 당시에 추천했을 때왜 1300원에 드렸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 그냥 가지고 있으면 300%는 따먹는 주식이다. 2016년도 이때입니다. 2016년도 이때입니다. 이 종목 게임 끝났다. 그러니까 고점에 물린 사람은 하루빨리 나를 찾아와서 위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쪽박 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일 1년 반 동안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은 끝인가? 5,400원짜리가 1,600원대까지 하락했으니 이거 싼 종목 아닌가? 지금도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요새 작전 세력들이 전부 다 카페를 합니다. 회비까지 받아 먹으면서 이 종목을 추천해요. 그래서 개미들이 다 눈탱이를 치면서 전 재산을 뺏어먹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종목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떨어지는 종목도 어떻게 떨어집니까? 끌고 올라가면서 팔아먹으면서 하락시키는 겁니다. 계속 하락하면 작전 세력들이 자기 물량을 정리를 못하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끌고 올라오면서 팔아먹고, 끌고 올라오면서 팔아먹고, 또 끌고 올라오면서 또 팔아먹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 잠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다시 끌고 올랐다가 또 팔아먹고, 이 종목은 어차피 게임이 끝난 종목이다.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종목은 현재가 1600원대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온다라고 해도 결국은 두세 토막 더 난다. 1600원에서 세 토막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0원대 되겠네요. 그죠?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위기 대응을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구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MPA 그룹 이전에 MPK. 자,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지금 아주 열악합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어차피 앞으로 두세 토막이 더 난다. 1000원대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전재산 다 깡통되고 말아먹지 마시고 이렇게 바닥을 찍고 최소한 300%에서 많게는 1000% 터질 종목이 저희 카페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수익을 내시고 인생 전환을 하십시오.